딱 봐도 좀 반응이 아주 별로죠. 댓글은커녕 KT 관련 글조차 안 올라오는 것이거든요. 안녕하십니까. KT 위즈 강백호 선수의 1루수 변신이 공식화됐습니다. 이강철 감독이 개막전 1루수로 강백호를 내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런데 이에 대해서 팬들의 의견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온라인 민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댓글을 좀 보면요. 좀 딱 봐도 지금 반응이 아주 별로죠. 어깨가 좀 아깝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. 1루수에 대한 인식도 지금 아주 나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뭐 최근에 KBO 리그가 1루수 자리를 뭐 용병으로 대체하고 있어서 그런지 뭐 사실 1루수 자리 자체가 그렇게 뭐 나이 먹고 가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. 다음에 이제 엠팍을 가보면 지금 보시면 뭐 댓글이 막 70개 80개 달려 있어요. 포털 뉴스보다 댓글이 더 달려 있어요. 지금 여기에 평소에는 뭐 사실 댓글은커녕 KT 관련 글조차 안 올라오는 것이거든요. 얼마나 지금 강백호의 1루수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. 여기 80개짜리 글을 잠깐 살펴보면은 역시 좀 부정적입니다. 뭐 어깨도 좋고 수비도 못 쓸 정도는 아닌데 굳이 바꿔야 되느냐 뭐 이런 말이 많고요. 마지막으로는 KT 팬들이 많이 모여있는 KT 위즈 갤러리를 가봤습니다. 여기는 그나마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. 제가 눈팅을 하다가 현장 의도랑 그나마 가장 비슷한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 이 글을 보시면은 표현이 좀 거칠어도 거의 맞는 이야기거든요. 뭐 정대코인 올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가 상당히 큰 건 맞습니다. 일단 이강철 감독은 팀 전체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1루수가 없어서 1루가 비어서 백호야 네가 가라 이게 아니고 배정대 선수의 중견수 안착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런데 또 배정대 선수를 굳이 쓸 거면 강백호, 배정대, 로하스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많은 것 같은데요. 뭐 사실 현장에서는 이게 베스트가 아니라고 본 거죠. 그러니까 배정대 선수가 센터로 가고 강백호 선수가 1루로 가서 공격력과 수비를 함께 극대화하는 게 최고 시나리오라고 본 것 같습니다. 뭐 밖에서 보는 것과 현장의 판단은 당연히 좀 다르기 마련이니까요. 그리고 또 이제 끝으로 국가대표 1루수 예비 엔트리를 보면요. 지금 평균 나이가 만으로 35.3세예요. 32세라는 말이죠. 내년에 올림픽 하는 걸 생각해보면 또 한 살 늘어 37세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차세대 1루수 자리가 공석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1루수로 잘 변신을 해서 KT뿐만 아니라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 1루수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